삼성 엔지니어링인데 네. 요거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고 대형주가 밀리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타이밍을 조금 더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삼성그룹의 플랜트 건설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한 걸 보시면 영업이익 1190억, 전년 동기비 400% 이상 급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는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상반기에는 수주가 좀 부진할 것 같아요. 그런데 하반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인도네시아 부분의 그 롯데 케미칼 라인이라든지 뭐 이집트와 우즈벡에서 다양한 설계라든지 뭐 시공 관련 사업들을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1조 원 이상의 수주가 전망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치가 6조 6천억이었는데 이걸 아마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수주 전망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유가가 많이 올라오면 그 해외 플랜트 수주가 늘어납니다.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. 왜냐면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동 국가들이 부유해진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그에 따른 플랜트 수주라든지 발주를 많이 낼 수밖에는 없어요. 근데 국내 업체들이 이 석유화학 플랜트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. 그다음에 환율 수혜도 있죠. 지금 원화가 워낙에 좀 약세다 보니까 해외 수주를 일단 받았을 때 원화로 환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보시면 되겠고,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그 화학공업 부분의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았어요. 화학 플랜트 매출 의존도가.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화학 플랜트 부분의 그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. 이것은 기업의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관점에서 좋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. 다만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다가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같이 좀 꺾였어요. 그러니까 대형주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매수가를 17,500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현재 주가가 17,200원이니까 네, 17,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네, 매수를 하시는 것이 기회비용을 잃지 않고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17,500원 이상에서 네,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18,500원, 네, 전고점 정도가 되니까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 가격이고 네, 손절가는 17,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고요. 대형주기 때문에 네, 투자기간 넉넉하게 한 2, 3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보시고 네, 17,500원 넘어설 때 네, 매수하면 좋겠다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